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얼굴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헌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을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의 곁에 사는 가난한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탐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희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희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을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들어보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산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실 때 백성들의 지도자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더 큰 적대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하고 비판하고 트집을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들 사두가이들과 사두가이들은 대사제 가문이에요. 이 사두가이들과 또 바리사이들의 저기로 말미암아 체포당하시고 또 고통 겪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바로 그 직전 체포당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들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율법은 조항이 613개였어요. 그 중에 365개는 금령이었죠. 이것 해서는 안 된다, 저것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의 체제 안에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리고 치부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너무 많고 율법 규정이 너무나 세세해서 그것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배운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 교사들이 보기에 백성들은 거의 다가 죄인들이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들 중 하나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들에게 모든 율법 조항은 613개의 율법 조항은 하나하나가 똑같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덜미를 씌우려고 하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계명이 더 크다 저 계명이 더 크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또 올라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제 패션 축제예요. 이것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축제이고 우리가 한가위를 지냈듯이 이들에게 가장 큰 축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가장 큰 축제, 페시아 축제예요. 이때 가족들끼리 모이고 또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가족에서는 가장이 공동체에서는 우두머리가 백성들을 향해서 또 가족들을 향해서 쉐마 이스라엘 하고 처음부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너희 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모일 때 가장 큰 축제 때 가장이 가족들을 향해서 외치던 하느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우리 미천한 피조물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어른들은 항상 상기를 시킵니다.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우리 선조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주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곳 팔레스티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적을 이기게 해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조차 없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을 말하던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자손들에게 했던 말의 요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상기하고 나서 또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일깨우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사랑의 응답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혼 안에서부터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 이것을 똑바로 의식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은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 가까운 이웃이죠. 그런데 보통 가까운 이웃에게 이웃과 어떤 일이 생기냐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앙심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웃은 무엇보다 나에게 잘못하는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 이 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또 몇 년을 몇십 년을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 특히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것은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친구들도 될 수 있고 친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잘못하고 나에게 고통을 입히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이웃, 그 이웃의 죄를 내가 매일마다 달마다 몇 년씩 수십 년을 생각하고 곱씹어 되새긴다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정신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그 잘못 거기에 꽂혀서 늘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들 마음 안에는 죄만 있게 되는 거예요. 죄만 있다는 것은 우리들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머무르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특별히 훌륭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오롯이 만난 이들만이
하느님께서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이들만이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려내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이들만이 이웃이 나에게 행하는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느님의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나에게 잘못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착각하기 쉬워요. 나 혼자 그저 기도문 읽고, 나 혼자 그저 미사에 오고, 나 혼자 그저 대충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확인되는가, 진정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에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는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늘 못마땅해하고 늘 그것을 잘못을 계속 곱씹는 경우에 아직 하느님을 못 만났다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판별되는가, 내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어떤 이웃, 특별히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이웃을 용서하고 그 이웃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너무나 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거꾸로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이웃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 이웃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감각적인, 찰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고 고통을 끼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안에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구별되지만 한 가지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착각했으면 안 돼요. 시간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하느님을 향하고 날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용서를 주님께 청하면서 하느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릴 때만이 또 이웃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인병에 걸린 어른과 똑같이 돼요.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계명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과 함께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금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죄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랑으로 젊어지고 사랑으로 활기차고 사랑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자체인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 안에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사랑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옵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내리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의롭다고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 돕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관이신 주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이들과 함께하는 교정 사목 관계자들도 살펴주시어 건강하고 보람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회의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 본당의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이런 중에도 각 단체들이 서로 배려하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본당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애물봉헌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써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람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님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명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